얼굴에 있는 경혈, 혈자리를 지압해주기만 해도 얼굴의 붓기를 빼주고 또 탄력 있는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면서 이 얼굴 혈색이 맑고 또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얼굴에 있는 혈자리 중에 태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거기가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요. 관자놀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. 아이고 머리 아파 할 때 이게 꾹꾹 누르는 자리 바로 태양혈이라고 합니다. 여기를 이렇게 지그시 한 3초 동안 누르고 눌렀다 뗐다 한 5번에서 10번을 해주잖아요. 그러면 금세 얼굴 색이 맑아지고 기미나 아까 말한 잡티의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혈자리가 되겠습니다.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? 눌렀다가 또 한 3초 뒤에 뗐다가 또 눌렀다가 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해주시면 얼굴 전체가 많이 맑아지고 밝아져요. 이제 얼굴에 있는 혈자리 중에 피부 탄력과 또 잡티 예방에 좋은 혈자리 두 번째를 알려드릴게요. 바로 눈썹에 있는 혈자리인데요. 눈썹 맨 안쪽 끝과 또 바깥쪽 끝에 각각 천죽과 동자류라는 혈자리가 있어요.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특히 눈 쪽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혈행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 두 혈자리를 눌러주면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바로 눈 밑 다크서클이나 눈가 주름 그 눈의 붓기 제거에 굉장히 도움되는 혈자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 내 손가락으로요 안쪽을 잡고요 먼저 그다음 바깥쪽을 잡아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살 돌려줘도 좋아요. 지그시 살살 마사지하듯이 한 3번 정도 돌려주셨다가 떼셨다가 뗄 때 되게 눈이 시원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알려드릴 혈자리가 있는데요. 관료라는 혈자리예요. 눈꼬리 끝에서 일직선으로 볼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가 코끝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. 이 자리를 꾹꾹 눌러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자주 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얼굴의 전체적인 붓기 제거와 함께 피부 탄력을 전체적으로 많이 탱탱하게 올려주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 기미나 주근깨가 많이 생겼을 때 이 자리를 눌러주면은 얼굴 혈색이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집니다. 둘, 셋, 떼고 다시 꾹 눌러서 하나, 둘, 셋, 떼고 이걸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반복을 해주시면 좋으세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얼굴 피부 탄력과 또 기미 검버섯 등의 이 잡티 제거에 도움되는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. 딱 웃으면 미소 질 때 입꼬리 바로 딱 끝나는 그 위치를 바로 지창이라고 합니다. 입가 주름 또 팔자 주름 예방에 굉장히 도움되는 혈자리예요. 그래서 살짝 웃으셨을 때 딱 이렇게 양쪽의 끝에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 너무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. 1, 2, 3 또 꾹 눌러줬다가 또 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잘하셨어요.